김일지야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.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배틀그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기릿! 우리나라에 모카시를 처음 가져온 사람이 누구죠? 문익점이죠. 문익점이 모카시를 가져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내 솜씨를 보여줄 시간이군. 렛츠 기릿!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? 그리고 주변을 나 파악을 안 했다. 아 이거? 에이 누가 있으면 잡으면 되죠. 예 소리 듣고 잡으면 됩니다. 간단하잖아요. 예 총이 있는데. 저거 야 미니버스 아니야 저거? 미니버스네. 오케이 그럼 윗집 한번 텁시다. 이런 데는 웬만하면 사람 안 오거든요? 어 뭐야? 어이 구산이 세 개나 있냐? 당황스럽네. 이라면은 움프 말고 우지를 들어서 이게 좀 더 낫겠다. 제가 또 우지충이 아니겠습니까? 스커프도 없고 어 구상 부자인데 이거? 구상 겁나 많아요. 구상할 게 좀 많아져야겠죠. 요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일단 패딩 한번 입어줄게요. 예. 여러분도 그 추운데 항상 겉옷 입으시고 굉장히 춥습니다 요즘. 날이 살짝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려요. 자 이제 드링크 먹고 가죠. 운전해서 갑시다. 먼 길 떠나야 되는데 근데 왜 벌써 35명밖에 안 남았다고? 내 파밍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쟤는 다 풀파밍일 거 아니야. 아 이거 안 되겠다. 도박하자. 배팅합시다. 파밍에 도박 걸 수밖에 없어. 이 집들은 가야겠다. 도로 따라서 이 집들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겠어요. 여기서 파밍 대박 노리는 수밖에 없다. 적어도 이거 스쿠프는 떠야죠. 도박 걸어야 돼 이거. 이거 여기 배팅해야 돼요. 야 저 오토바이 있네. 삼토바이 타고 그냥 빠르게 움직이면 되겠다. 미니버스로는 아마 자기장 뒤따라가기 좀 힘들 거거든요. 그게 낫겠어요. 배울만 잘 뜨면 된다 이제. 진짜 제발로다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. 인생은 배팅이라고. 진통제 먹어야지. 찍고 가자. 오오 야야야 기운해? 겁나 기운. 야 이거 죽을 뻔했다 야 돌아 아! 오. 짝! 그럴 수 있어요. 미스. 아 괜찮아요. 오 고달프다. 어 고달퍼. 여기 차가 아니 오토바이가 좀씩 기울어요? 자 10점 만점에 오 마이너스 15점. 왜래 이거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거. 야 차라리 미니버스가 낫겠다. 미니버스 탑시다. 아우 저 막았어요. 어 버기가 낫겠다. 지금 상황은 버기가 낫겠어요. 오케이 이게 100배 낫죠 지금. 지금 일단 늦었거든요. 안정성으로 따지면 이게 미니버스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버기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급해요 급해. 예 급하게 볼 일이 생겼기 때문에. 오케이 어, 위험했다 이거. 위험했다 방금은. 으아! 어? 어떤지 모르겠네 지금 상황이.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. 아 제발. 아 제발. 어 아 내가 버기 운전에 재능이 없나벼. 약간 얼마 전에 했던 그 라이더가 느낌이 나요. 라이더 느낌이 나. 야 쟤 다시 안 와? 오 왔다. 아 제발. 야야야야 길을 잘못 든 것 같다. 오 야 와도 왜 이런 데를 와 나는. 어이씨 여기 집주인 있는 것 같은데? 집주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기요 차 좀 빌리겠습니다 임마. 너 어디 있니? 그냥 버리고 간 건가? 근데 소리가 안 나? 버렸나 봐요? 버렸다 야 이거. 어 차 버렸네. 아 연료가 얼마 없구나. 어, 똥차네요. 아 야야 어, 내가 후진 넣고 내가 공격당하고 있어. 어이 바본가 이거? 어이 슬랩스틱을 창조적으로 하네. 제발 야야야 산악지형 좀 제발. 아우 내 이래서 사막이 싫은 거야. 이제 슬슬 센터로 들어오긴 왔는데 야 이거 방금 차 오토바이 방금 터진 건데? 이 동네 느낌 안 좋아. 산마르틴 느낌 안 좋아. 싸해 이거 느낌이 와요. 싸해. 일단 여기에 걸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. 동대 감고 이제 드링크를 다 먹었어요. 안타깝게도 어, 좀 멀긴 하다야. 근데 좀 움직이긴 해야겠어요. 일단 들어가자. 일단 인싸는 돼야겠다. 일단 들어가. 야 위치만 잘 잡자. 이 집 쪽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느낌이 와 이거. 촉감이 와요. 촉감이 아니라 촉이 와. 어 촉이 와. 아니야? 없네? 일단 고지 먹어야 돼. 고지를 먹긴 먹어야 돼. 근데 일단 차 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그로가 끌렸을 거거든요. 저쪽인데? 나지막히 들리는데? 야 그만 후진해 임마. 일단 여기를 그러면 거점으로 잡읍시다. 이까진 클리어란 소리야. 와 자기장 멀지 않다. 자기장 멀지 않다. 괜찮다. Not bad. 양화제 이 정도면? 어? 저기 하나 있네. 아니 이게 문제가 어 야야 다 들켰는데? 어 다 들켰어 이거. 야 너 혹시 돌아서 오냐? 김씨 나 헬멧도 없어. 김씨 어우 저 친구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. 하 임마 어디 갔지? 야 얘 왜 나 놀이다 마냐 근데? 어떻게 된 거야? 죽은 거야? 죽었다 가정하면은 저쪽에 멀리 하나
Nope. 어, 아이씨, 아이. 야, 그냥 타. 타즈야. 야, 저기 온다. No God. 오케이, 아까 걔인가 보네. 아까 걔야. 아까 걔죠? 예, 딱 봐도 걔죠. 다시 일단 인사이드야. 오케이, 좋아. 이거 위치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요. 야, 이거 흑수조면 타였는데 진짜 레알로. 어, 탑 5까지 왔다고? 야, 이제 템기들이 엄청날 텐데. 야, 나는 그게 없어. 드링크가 없네. 아, 그래서 음식은 아껴 먹으라 그랬는데. 아. 본능을 주체할 수 없었다. 아, 잠깐만. 나 또 움직여야 돼? 뛰어야 되는데. 에라이 타. 오씨, 깜짝이야. 아, 맞췄는디 까비. 뭐야, 얼마 안 남았네? 오, 저만 하나 갔다. 탄이 없네? 오, 큰일 났다. 야, 5탄이 없어! 나머지 하나 어딨냐? 야, 우리 섀도우 복싱하고 있을 때 아니야, 임마. 어, 움직인다. 나머지 하나가 어딨냐인데. 야, 잠깐만. 아, 자기장 상태가? 아, 하필 저 집으로 잡히나? 까져. 오. 흑수저를 무시하지 마라. 다시는. 얏! 어디 있었냐? 이 길린이야? 아, 존버충이었네. 형이 거기서 나와? 흑수저는 삼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. 아쉽네요. 제가 인간 승리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스. Nope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전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